뭐 헬스장 운영하겠습니다. 카페 운영하는 게 좀 솔직히 안 어울리긴 하는데. 형 응원도 하고 중간중간에 나오시는 그 치어리더를 구경하러. 5시에 오픈을 하잖아요, 넷플릭스에서. 그냥 4시 50분부터 이제 새로 고침을 계속 하고 있어요. 전 세계에서 내가 제일 빨리 보려고. 당분간은 뭐 환승연애 보면서 지내야죠. 안녕하세요. 그 솔로지옥 시즌 3 이진석이라고 합니다. 그 요즘 가장 핫하신 이관희 씨를 모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강남에 있는 카페에 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. 소개 한번. 잘 뻔했다. 네 소개한데 잘 뻔했다. 너무 발령기신데. 안녕하세요. 솔로지옥 3 상어나무로 활약했던 이관희입니다. 요즘 어떻게 지내시죠? 뭐 저는 지금 시즌 중이고. 아 맞아요. 지금 잠깐 쉬는 시간에 서울로 와서 잠깐 쉬고 있는 중인데 진석이 가게도 좀 자주 오고. 네, 가게에 또 홍보 차원에 또 이렇게 와주셨습니다. 잘 되는데 뭐 홍보 뭐 할 게 있나 내가? 좀 더 잘 되게 좀 이렇게 좀 팬들도 좀 보내주시고. 네, 농구 팬들 좀 많이 데려오면 좀 50% 할인 이런 거 됩니까? 네?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달에 제가 가게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. 폐점을 할 수도. 네. 이번에 또 형 그 올스타전에 형이 티켓 또 구하기 힘든 건데 구해주셔가지고 이번에 가기로 했거든요. 네, 그래서 형 응원도 하고 거기 이제 또 중간중간에 나오시는 그 치어리더를 구경하러. 이번에 저 권은비 씨 그 오잖아요. 올스타전. 무조건 간다고 했죠. 코트 안에 있는 형의 모습은 사실 인정하기는 쉬운데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. 또 일할 때 모습이 사람들이 제일 멋있잖아요. 새로운 모습을 좀 많이 봤죠. 그거는 뭐 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이라가지고. 네. 근데 뭐 진석이는 사실 뭐 헬스장 운영하기 생겼는데 카페 운영하는 게 좀 솔직히 안 어울리긴 하는데 직접 커피 내리는 모습이나 이게 케이크 만드는 걸 보면은 다른 그런 또 매력이 보이기 때문에 괜히 이번 솔로직 3에 나온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끝나고는 이제 서로 바빠가지고 형 집 앞에 제 집이 있어가지고 잠깐 좀 봤었고. 그때 우리 대구에서 다트 했잖아. 다트 하고 맥주 마시고. 예. 근데 뭔가 좀 많이 취했잖아 그때. 많이 취했지. 저는 원래 소주 한 3잔 정도였는데 시즌 중에 거의 안 먹고요.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 맥주 한 캔 정도 집에서 마시는 정도. 저는 많이 먹으면 한 소주 한 3병 이상 정도.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거동불능 상태지 않을까. 처음에는 이제 같은 섬에 떨어져가지고 견제를 했는데 결이 같아가지고 급속도로 좀 친해지게 됐죠. 뭐 계기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결이 좀 잘 맞는 느낌이라서 제가 형을 또 많이 좋아했고 많이 따랐고. 이제 좋은 얘기 안 할 거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. 서로의 감정을 주고받아야 되는 곳이잖아요. 그래서 남자분들의 그런 솔직한 마음을 듣고 싶었는데 내향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라 속마음을 잘 얘기를 안 하셨어요. 그래서 대화하는데 좀 어려움이 이제 있었는데 진석이만 유일하게 누가 마음에 있냐, 지금 어떤 상황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완전 다 털어놓았기 때문에 저도 진석이한테 완전 제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었거든요. 그래서 얘 정도면은 내가 나가서 내가 가진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은 동생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. 지금 녹음돼 좀 모든 걸 줄 수 있다고. 가진 게 없어서.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러닝하는 장면이 아마 지옥대 같이 있을 때는 운동을 몇 번, 한 두세 번 같이 했었는데 그때가 남자 대 남자로서 재밌었던 순간이 아니었나. 저도 형이랑 그랬는 게 제일 기억이 남는데 형이 운동을 처음에 이제 속인다고 주에 뭐 2회에서 3회 할까 말까다 매일 아침에 혼자 막 뛰고 있더라고요. 뛰는 폼이 뭐 이런 거지. 자꾸 못 뛰는데 뛰라고 시키더라고. 구역 뛰어봤죠. 멋있었다 그래도. 형이 너무 멋있었어. 안 나가도. 이제 이성을 매료시켜서 이제 자기를 좋아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잖아요. 거기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이었지 않을까 싶어요. 예, 솔직하고 이성한테나 뭐 동성한테나 매력 있는 사람이다. 예. 이제 방송 보니까는 뭐 하정이, 시은이,
뭐 규리까지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해주던데 그만큼 뭐 여자분들이 뭐 그만큼 편안함을 느끼고 또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. 또 하정이가 저에 대한 마음을 진석이한테 물어봤을 때 쉽게 제 마음을 또 얘기를 안 했던 그런 장면을 보고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분들한테도 그렇게 믿음을 줬던 출연자였던 것 같아서 아, 얘 진짜 남자구나라는 또 어제 뭐 마지막 방송 봤는데 어떻더라? 솔직하게 안 봤어요. 어제 방송을 안 볼 수가 있지? 제가 챙겨보는 걸 못하거든. 진짜 못하는데 못 보고 있겠더라고. 그리고 안 봐도 된다 생각하는 게 제가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. 그래서 볼 필요 없겠다 이 생각했어요. 네. 저는 5시에 오픈을 하잖아요, 넷플릭스에서. 그러면 4시 50분부터 이제 새로 고침을 계속하고 있어요. 전 세계에서 내가 제일 빨리 보려고. 네. 어제는 제가 이제 뭐 일정이 있어서 12시 넘어서 제가 마지막 방송 봤어요. 펑펑 울었습니다. 네, 11화를 마지막 화를 보면서 아 진짜? 뭐 하정이가 우는 장면이나 그다음에 뭐 혜선이하고 대화했던 장면, 그다음에 캠프파이어 했던 장면 보면서 좀 눈물이 좀 나서 좀 울고 후련하게 11화를 딱 마무리했던 그 원익이는 그 방송 볼 때 보통 이동 중이래. 자기 나오는 장면만 보면은 네. 5분 안에 끝난다고 하더라고. 5분이요? 5분 과장했네. 3분 아니에요? 아니 그러니까 네. 오프닝까지 해서 그래서 원익이는 한 5분 정도면 끝난다고 하더라고. 맞지. 기억에 남는 댓글 같은 게 혹시 있으세요? 댓글은 뭐 안 좋은 것만 제일 많이 보이죠. 뭐 미스터 33 뭐 이런 것도 있고 25. 그다음에 뭐 제예예 뭐 이런 것도 있고 형이 오래된 이제 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형 이름을 원래 잘 못 외운대요. 그래가지고 저 그냥 뭐 이천수 닮았다 천명훈 닮았다 뭐 이런 거 그럼 원래 진짜 형의 이상형, 형의 머릿속 이상형. 내 원래 이상형은 저 하정, 혜선, 민지 진짜 섞은 게 저 내 이상입니다. 아니 원래 엄청 차분하고 애교 많고 눈 크고 귀여운 게 내 이상형인데 혜선이를 처음 봤을 때 되게 밝아 보이는 게 그 세 명 중에 제일 내 이상형이었고 아 맞지. 하정이를 만나니까 또 하정이는 혜선이가 안 갖고 있는 그런 차분함을 또 가지고 있었었어. 그래서 첫 느낌으로 딱 놓고 봤을 때는 혜선이보단 하정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하정이에서 시간이 흘러 혜선이로 바뀔 때쯤 민지가 온 거지. 아. 그래서 좀 뭐 말하자면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뭐 그때 느낀 그 감정 그대로 표현했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 이상형은 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. 맞아. 제 이상형은 나이가 조금 어릴 때는 명확했는데 쟤는 뭐 명확하기보다 제가 첫인상 때 좀 제가 호감 가는 사람이 이상형인 것 같아요.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을 때 제가 이것까지 해봤던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? 한 이 정도까지? 네. 제 입장에서는 모르는 이성한테 먼저 다가갔던 게 안녕하세요 하고 먼저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했던 게 저한테는 제일 크게 했던 대시였던 것 같아요. 네. 저도 이제 말을 먼저 걸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냥 조금 호감을 속으로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먼저만 이제 플러팅을 한다던가 아니면 좋아하는 티를 낸다던가 이러지 않아요. 신중하게 좀 다가갔어요. 그래서 이제 연애를 잘 못하죠. 나는 잘했는데. 안녕하세요 하면서 명함 준 거 아니에요? 아 농구 주지. 이관이 사인돼 있는 거. 뭐 저는 원래 제가 이제 이성을 고르는 기준이 조금 까다로워요. 제가 눈이 높은 것보다 진석이도 제 사람이 되는 과정이 제 나름대로는 조금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거든요. 이성을 볼 때는 좀 더 까다롭고 뭐 거짓말이나 뭐 그런 트러블 정도가 있지 않는 이상은 제 여자가 되는 과정이 좀 어려울 뿐이지 제 여자가 된다면 뭐 모든 걸 좀 다 이해해주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. 네, 만나면 좀 오래 만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네 나이가? 오래 만나죠. 얼마죠? 한 3주? 한 14일하고 한 9시간. 저는 방송에서 제 봤던 그 연애관이 그냥 똑같고 속이려고 하거나 가식적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. 네. 왜 웃으시죠? 크리스마스 때 뭐 하셨어요?
전 경기가 24일, 26일 경기 있었어가지고 25일은 경기 준비하느라고 좀 바빴던 것 같아요. 저는 집에서 그냥 피자 시켜 먹었습니다. 그 휴일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기념일날 이런 날에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사람들 많이 있는 곳을 별로 안 좋아해서. 아, 뭐 크리스마스, 뭐 빼빼로데이, 뭐 추석, 설날 이런 데 항상 훈련이 있었어가지고 제 생일 정도만 이제 비시즌이고 그 외에 뭐 2월 14일이 무슨 날이고? 2월 14일 뭐 설? 화이트데이인가 뭐 그런. 아, 아, 화. 2월 14일, 3월 14일. 화이트. 발렌타인. 네. 아. 2월 14일이 발렌타인인가요? 네. 3월 14일. 3월이 화이트. 기념일 같을 때는 바쁜 날, 돈 많이 버는 날 그렇게밖에 생각 안 돼. 저한테 생일만 특별합니다. 민규하고 진석이는 제가 소개시켜 줄 것 같아요. 민우는 조금 제 여동생이 마음 고생을 좀 할 것 같고 좀 뭔가 민우를 좀 챙겨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? 그리고 원익 하빈은 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. 반성해라 임마. 어? 반성하라고. 어? 네 여동생 있으면 나 소개시켜줘. 우선은 형의 이제 그 동선 파악이 되면 소개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네 빼고 다섯 명 중에 한 명 번호를 줘야 돼. 네. 누구 번호 줄 건데? 한 명만 줘야 돼. 그냥 죽을라고요. 아무도 골라야, 골라야 되나요? 지가 고르고. 한 명만 딱 골라봐, 한 명만. 진짜요? 어, 진짜 딱. 진짜 없는데. 또 저는 이제 본업이 있다 보니까 본업이 워낙 바쁘고 치열하게 지내다 보니까 피로와 좀 스트레스를 솔로 지역으로 좀 날릴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진석이가 저한테 엄청 많이 힘이 됐고 또 방송 전에 이제 진석이가 저희 집에 몇 번 놀러 왔을 때는 서로 살았던 얘기 하면서 뭐 농구하면서 이렇게 살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고 뭐 진석이도 카페 하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걸 좀 얘기하면서 나만큼 열심히 사는 애가 여기 또 있구나라는 걸 또 느꼈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. 저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고 그냥 좀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형을 좀 좋아하고 많이 따르고 제가 좀 친한 척 많이 했죠. 어? 입이 귀에 걸리신 것 같은데.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저희 회식이 있어가지고 다 같이 이제 모이는데 뭐 그때 해야 이제 진짜 끝이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 것 같고 다음 주 화요일 됐을 때 또 방송이 안 나온다는 걸 좀 느끼면 그때 좀 허전함을 좀 느끼지 않을까. 당분간은 뭐 환승연애 보면서 지내야죠. 네, 하여튼 뭐 오늘 이게 진석이 덕분에 즐거운 시간 보낸 것 같고 또 뭐 앞으로 뭐 제 인생의 솔로지옥이란 걸 뭐 타이틀을 떼버리고 살 수는 없겠지만 솔로지옥을 통해서 다른 여러 출연자들을 또 알게 되고 또 이진석이란 이런 좋은 동생도 제 인생에 알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뭐 좋은 프로그램에 잘 보냈다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. 앞으로 진석이 카페도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저 또한 시즌 중이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그래. 예. 수고해라.